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권성경입니다. 자, 곧 있으면 여름방학입니다. 그죠? 자, 많은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할 건데,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방학 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생각만 이만큼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여름방학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여름방학을 어영부영 보내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적인 여름방학을 위해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여름방학 어영부영 케이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요. 여름방학이 길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 이게 사실 진짜 위험해. 선생님, 저 여름방학 짧은 거 알아요. 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또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너네가 이게 약간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 그냥 여름방학은 겨울방학에 비해서 분명히 짧은 건 맞지만 이게 얼마나 짧은 건지에 대한 체감이 별로 없어요. 사실 여름방학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나마도 뭐 방과 후라든지 뭐 아니면은 학교에서 저기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혹은 가족 휴가 등등 2만 가지 변수로 인해서 사실 너네가 체감하는 건 2주도 채 안 될 수도 있어. 굉장히 짧습니다. 정말로. 자, 그런데 이게 또 어쨌든 방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평소에 학기 중에 방학해야지, 방학해야지 미뤄둔 것들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자꾸 거창하게, 사실 본인은 거창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세우다 보면은 거창한 그런 계획이 돼버린단 말이죠.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세우게 되면 말 그대로 어영부영 그냥 여름방학 때 제대로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게 돼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너네가 주의해야 될 건 자, 목표를 확실하게 하자. 중요한 건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지 말고요. 확실하게 이번 여름방학 때 해야 될 거 하나 혹은 그래 많아도 두 개 이렇게 제대로 딱 정해놓고 내가 지금 이거는 꼭 끝내겠다 혹은 내가 이 부분은 진짜 마스터 하겠다 이렇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방학 때 문법을 끝내겠어. 이건 좀 추상적이고요. 자, 문법에서 내가 개념 부분은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겠어. 지엽적으로 좀 세우라고. 자, 뭐 혹은 내가 이번 방학 때 뭐 비문학을 끝내겠어. 이것도 조금 너무 추상적이에요. 비문학을 뭐 어떻게 끝낼 건데? 뭐 지문도 읽는 연습도 해야 되고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아 내가 이번 방학 때 비문학 문제를 내가 다 마칠 정도의 실력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 30지문 이상은 읽어서 비문학 지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겠어. 익숙하게 만들겠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확실한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최우선은 본인의 취약 영역을 고려해야 된다. 취약 영역이라는 게 사실은 시험을 되게 많이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고2 정도가 되면 알아. 내 취약 영역이 뭔지 본인이 압니다. 근데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 경험이 부족하잖아. 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하다 본인이 그래도 거부감이 드는 파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문법만 보면 어우 막 너무 싫어. 공부 못하겠어. 혹은 고점 보면 막 식은땀이 나. 이런 그런 그 부분이 본인의 취약 영역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을 내가 이번에 좀 파보겠다.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별다른 뭐 취약 부분이 없는 혹은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좀 조언을 하자면 사실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는 이 시기에 고전 문학 작품 정리를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건 좀 참고로 듣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전 문학 작품 정리는 언젠가는 해야 돼.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문학 교과서 쓰잖아. 그러면 고전 문학이 되게 많이 어렵게 얽힐 수가 있어. 현대문학도 어렵지. 근데 문제는 현대문학은 작품 정리를 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고전 문학은 달라요. 고전 문학, 특히 고전 시가 파트 같은 경우는 나오는 작품이 진짜 맨날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내신이건 수능이건 고1, 고2, 고3 계속 또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1 올라오는 겨울방학에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한 학기 동안 내신도 했고 모의고사도 3월도 있고 뭐 6월도 있고 한 두 번 정도는 본 친구들이 많잖아.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강이든 뭐 교재를 활용하든 해서 하루에 몇 작품씩 시대 순으로 작품 정리를 좀 해나가면 고2 올라가기 전에 2학기 내신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기에 선생님이 되게 이건 꼭 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 개념 정리는 이번 방학 때 꼭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끝낸다라는 게 어쨌든 확실하게 한 바퀴 돌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1학기 때부터 좀 시작한 학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 2학년 학교에서 2학기에 독서 문법 교과서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2학기에 내신 시험에 문법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문법 내신의 특성상 이게 교과서 안에 예문만 나오지 않아요. 외부 예문도 섞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신 기간에 반짝 뭐 개념 암기하고 문제 좀 풀고 한다고 해서 사실은 좀 높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능 국어에서 문법이 진짜 많이 어려워졌어. 이건 정말 제대로 알고 진짜 실력이 있어야 다 맞힐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3 올라갈 때 개념 공부를 뭐 하고 정리하고 이런 건 부담이 좀 크지. 그때 가서 뭐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당장 모의고사 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일단 개념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 2학기 내신 하시면서 실전 적용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3학년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고3을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영역 공부할 때 확실히 부담이 좀 적어. 문법이 되어 있으면. 자, 요거 이외에도 본인의 취향 영역 고려하셔서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붙여서 대신에 선생님 전 다 약해요. 다 해야겠어요. 이러면 다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자.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름방학 어영부영 케이스. 자,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늦잠 자기. 아, 선생님.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방학인데 늦잠을 좀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저는 잠도 잘 못 잡니다. 평소에 잠이 부족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 아, 나도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마음이 아파.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침에 늦잠 자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잠을 줄여라. 잠을 조금만 자라.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너네가 성장기 학생들인데 당연히 잠은 충분히 자야지.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충분히 자라는 건 10시간, 12시간을 자라는 게 아니야.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잠을 많이 많이 자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루에 8시간만 자도 별 지장이 없어요. 공부하고 일하는데. 자, 그러니까 좀 잠은 적당히 자야 되는데 선생님은 아침 시간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침에 늦잠을 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루가 늘어져요. 근데 생각해봐. 자고 일어났는데 막 11시, 12시, 낮에 일어났어. 그럼 밥 먹고 이제 오후에 학원 가야 되잖아. 학원 있는 친구들 많죠. 방학 때 또 학원 많이 도니까. 학원 갔다 오면 저녁 돼요. 그럼 저녁밥 먹어야지. 텔레비 조금 보고, 뭐, 그 다음 친구랑 카톡도 조금 하고, 그 다음 뭐 인터넷 검색도 좀 하고, 그럼 밤 11시, 12시. 그러면 자기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하루가 가고요. 그렇게 여름방학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비단 이번 여름방학에만 적용되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 다음번 겨울방학에도 또 이렇게 어영부영 방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도 사실은 아침잠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나도 수험생활하고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아침 시간을 활용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자기 공부 시간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좀 아침 시간 활용해서 자기 공부 시간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봤던 그 확실하게 세운 그 목표, 걔를 실행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침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침 계획을 좀 세우자. 이게 이제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말하는 아침 계획은 아침 기상 계획을 얘기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계획이 필요한가요? 당연하지. 아침에 원래 잘 일어나는 친구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뭐 눈 뜨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 준비가 곧 성의죠. 성의가 있어야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계획도 실행을 하고 알찬 여름방학을 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침 기상 계획 세우실 때는요. 현실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자, 그럼 현실적으로 아침 기상 계획 세우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현실적인 기상을 위해서 첫 번째, 일단 일찍 자. 진짜 현실적이지. 아니, 전날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뭐 꽁냥꽁냥 뭐 컴퓨터 하고 핸드폰 하고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겠어. 전날 좀 정해진 시간에 계획적으로 일찍 자야 다음날도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밤에 잠이 와요. 자, 이게 또 습관화되면 또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날 일찍 자는 거 주의하시고, 자, 두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 현실적인 목표 기상 시간이 있어야 돼. 선생님이 일찍 일어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해가 뜰 때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아침잠도 많은 게 막 새벽 5시, 6시 이때 일어나겠다 이러면 하루 갑니다. 그거. 그날 하루 하고 끝나는 거야. 자, 그러지 말고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잘 일어나는 친구들은 괜찮지만 본인이 아침잠이 좀 많아서 잘 못 일어나는 친구들은 일단 기상 시간을 한 아침 9시 정도부터 시작해. 그런 다음에 아침 9시에 한 2, 3일 일어나다가 적응이 되면 좀 땡겨, 알람을. 한 8시 45분, 15분 정도 땡겨서 8시 45분에 또 일어나다가 좀 적응이 되면 8시 반, 그 다음에 8시. 이런 식으로 좀 땡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 방학 때만 딱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네가 남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남은 방학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좀 몸에 이 습관들을 잘 좀 익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 기상 시간을 갖고 알람을 맞추면서 적응을 해나가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 시에스타. 자, 이게 더운 나라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한 낮잠을 얘기를 해요. 사실은 선생님도 수험생활할 때 되게 많이 활용했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럼 한두 시간 공부하고 나면 정신이 좀 몽롱해져요. 급격히 피로가 오죠. 자, 이때 좀 낮잠을 중간에 좀 활용을 하면 한 3, 40분 자고 일어나잖아. 그러면 정신도 좀 맑아지고 피로가 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오후 시간을 또 되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거든. 사실 나는 이걸로 버텼어. 나도 아침잠이 좀 많거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 한 두세 시간 하다가 중간에 낮잠 조금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정신 맑은 상태에서 공부해 나가고 이런 방식으로 좀 나눠서 공부 분량을 나눠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거든. 그래서 아침잠 좀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낮잠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낮잠을 막 3시간씩 자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사실 재주지, 재주. 낮잠을 3, 4시간씩 자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안 깨우면 안 일어나. 자, 알람을 꼭 맞추셔야 돼요. 알람을 제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1시간을 넘어가지 않게. 또 너무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럼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다음날 또 못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또 그 여름 계획이 다 깨지는 거야. 자, 그래서 낮잠을 그 잘 때는 꼭 알람을 설정을 하고 1시간 이내로 자자라는 것도 아주 현실적이죠. 요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영부영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책 읽을 시간이 어딨어요? 방학이 짧은데, 특히 여름방학은 짧은데. 사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으로 매 방학 때마다 책을 안 읽고 넘어가. 사실은 이게 그 독서가요. 많은 친구들이 되게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 근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사실 뭐 수능을 얼마 안 남긴 그 고3들 같은 경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고1리 친구들은 얘기가 달라요. 고1리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서라는 게 너네한테 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 자, 이번 방학 때는 책을 좀 읽자. 책은 마음의 양식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그렇다기보다는 책이 좀 너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 실질적 도움이. 첫 번째, 이게 글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국어 영역, 수능 국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너네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긴 글에 대한 적응력, 긴 글에 대한 독해력.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이슈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러면서 엄청 긴 지문 갖다가 읽는 연습하고 사실은 당장 급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독서 또한 굉장히 이 도움이 됩니다. 긴 글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는 데 있어서. 사실
너네가 생각을 해봐.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너네 어떤 그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학과 비문학 지문 그 길이의 글이 너네 최근 인생 긴 글인 애들이 되게 많지. 그거 이상 넘어가는 글을 안 읽어본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읽으려고 하지 않죠. 그냥 한 비문학, 문학 그 정도 좀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걸로 적응력이 생기긴 좀 힘듭니다. 근데 착한 건 딱 읽으시면 이게 모의고사 그 길이의 지문을 볼 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자, 그래서 책을 통해서 좀 적응력을 기르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첫 어떤 바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설이든 수필이든 혹은 본인이 관심 갖는 비문학이든 상관없어. 근데 만화책은 안 돼요. 긴 글이어야 돼요. 알겠지? 고러한 종류의 책을 읽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시를 쓰죠. 뭐 사실은 그때 가면 수시를 못 쓰는 친구들도 분명히 생기긴 하겠지만 아직 우리는 고등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남은 내신을 잘 이끌어 나가서 수시를 써야지. 그지? 자, 수시 쓸 때 이 독서가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고3 때는 이거 처리할 수 없어. 책을 막 읽어 그때? 이게 또 누적돼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인의 어떤 그 대학 지망하는 과 관련해서 전공 관련해서 혹은 본인의 적성 관련해서 뭐 그것도 뭐 잘 모르겠다 하는 거 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관련된 인문학적인 책 이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너네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여름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방학 때는요, 본인들이 세운 그 목표를 좀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름방학 알차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TCC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